목사님 속히 나오시도록 무지하게 애쓰고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에게 한번 자세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정광웅 목사님의 형사 변호인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목사님의 근황과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다른 페이지는 다른 파일이에요. 제가 이 파일이 아니고, 네, 전광훈 목사님했고 공직선거법 해갖고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목사님께서 어제 송치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받고 계시고 아마도 매일 휴일 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조사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다음 마무리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사건을 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보시면 목사님의 요지는 다섯 가지, 그러니까 1항, 2항, 3항부터 하고 여섯 가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즉 그 우파 정당을 지지했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사님께서 지난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유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됐는데, 문제는 선거운동을 선거권이 설령 없을지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선거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입장이고 저희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에 문제되는 행위는 2019년 2월 5일, 7일 뭐 이렇게 하고 12월 달에 있는 행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3대 악법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그 선거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그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선거법이 만들어지게 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엔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죄가 안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위는 저 패스트랙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12월 27일에서 법이 개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서야 지금도 현재 어떤 당이 누구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이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파정당인 그 자유공화당이 만들어진 것도 어제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자유당도 또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정당을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하도 당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의 유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당이 어디 있는지 이 기사가 없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이게 당의 얘기인데 지금 당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당이 되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광화문 애국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그 다음에 그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한 헌법이 무너진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동조하시는 광화문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셨고 그 지역별 행사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이 부분에선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선거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 4월 이르면 좀 가까워야지 뭐 이게 사전선거운동이 되는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은 사전선거운동을 지금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어느 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문인데 이것도 뭐라고 돼 있냐면 후보가 결정된 그날부터 이 죄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확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그 설령 기간이 됐을지라도 그 내용에 또 달라진다는 것이 현재 쟁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우파라고 얘기하는 정당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 진보당에 계신 진중경 교수님도 좌파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말씀을 듣고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미리 교수님께서도 민주당 빼고라고 했는데 그분은 고발을 했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전히 보시면 우파 정당이 이쪽이 우파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진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저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도 안철수 그 당에 계셨던 분께서도 여당 쪽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 적어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안에서 주사파를 동조하지 않고 헌법을 공유하는 분들 특징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전향하신 분들은 우파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쟁점이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구속된 사건과 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는 12월 2일 날 2011년 12월 달에 선거법이 이미 개정돼서 그 개정법에 따라서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신 거고 특히나 비례대표로 나오는 기독자유당 세 당만을 지칭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이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자유우파 정당은 특정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여당 야당의 출전 후보가 당이 결정이 안 됐고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들은 그로부터 몇 달 전인 작년 12월 2일 날, 5일 날, 7일 날, 9일 날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목사님이 구속과 증거인멸 우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고영일 변호사님과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더니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고영일 변호사님도 같이 기소에 송치되다 보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나마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일 변호사님도 따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서 이미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 거를 보시면 그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목사님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조사 안 한 부분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위, 그러니까 유튜브에 행한 취지가 어떤 취지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언 중에서 일부를 편집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하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이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종로경찰서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 와중에 2박 3일 동안 나머지 모든 그 목사님에 대한 고소사건을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별히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 또 변승우 목사님 이단 해제 대가로 5억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아닌 걸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전 페이지로 가시면 나아가서 그 공금 횡령,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대학원 신학대학 또 대학원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건은 조사받지 않고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또 자유일보 관련 공직자 위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옛날에 광화문광장에서 자유 그 김문수 대표님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기사가 난 그것을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목사님께서 그 기사를 작성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언제 기사를 씁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로 되는 것이 감염법 위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조사도 목사님 마쳤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이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조직이 돼 있는데 이틀 전에 그 통보가 돼 있고 특히나 실내가 여러분 아다시피 실내가 감염됩니까? 실외에서 감염됩니까? 다 아다시피 신천지가 실외에서 감염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시설 폐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감염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그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저도 마지막 날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MBC 기자가 저를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데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염이 전파성이 아주 높아서 실내 예배는 대단히 위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주일이든가 예배는 드려야겠고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강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MBC 또 하필 기자분이 참 맞는 말 같다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단상에 올랐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목사님이 주 타깃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서른 몇 명을 고발했는데 그건 제가 변호인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광화문 우리가 예배가 1부 2배가 있고 예배 중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에서는 이 예배 중에 헌금한 행위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기부금품법에서 저 여러분 다 아셔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법에 따라 되는 겁니다. 다음 각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나 종교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나 청교도 영성기도원으로 한 모든 헌금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조사 대상이었냐? 여러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이라는 대국본이라는 거에서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헌금과 후원금으로 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해서 이 돈이 헌금이라는 분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 중에서 후원금을 내신 분은 있어요. 그 부분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고만 미스가 일어나서 2월 달에 받고 사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대국보이라는 단체가 어디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란 그 종교단체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또 뭐냐? 한기총 소속 단체로서 정광욱 목사님이 한기총의 26대 회장이 될 때 무슨 자격으로 출마하셨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 즉 종교단체의 장으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청교도 영성훈련원 및 그 산하 대국보는 종교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뭐 다른 단체 한다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걱정하시면 안 되고,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을 20만 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고지된 사랑제일교회로 헌금을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보내실 때 헌금이란 이름을 쓰시고 송금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추려가지고 신고하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금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고발해 준 것이 저희들도 불명확된 것을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사건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 분개하셨던 도주 우려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유관순 열사께서 기독교인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에서 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인 게 한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기 때문에 도주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집회를 하는 건 수도 없이 전화를 받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혼자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기존에 왜 출석을 불응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출석을 불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임미리 교수와 민주당은 빼고라는 것은 민주당 낙선운동이죠. 근데 조사 안 하잖아요. 근데 정광 목사님만 특별히 하는 게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 구속되신 것은 물론 그들이 선한 뜻으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더 계획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고발 사건을 다 경찰 단계에서 지난 그 송치되기 반 12시까지 제가 조사를 다 완료를 시켜달라고 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된 것을 기초로 해서 검찰에서는 그 사건에서 하는 것과 플러스 그 말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걸 어떤 개인이 고발을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그런 사건 아주 한두 사건을 더 합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열흘 만에 조사를 하고 검찰로 법원으로 송치되는 그런 사건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국가가 운명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제가 어느 분들 앞에서 특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7년, 저기 날짜가 있죠. 9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쐈습니다. 자, 이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NSC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 고립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태세를 하라. 그 다음에 북한 핵미 개발을 고도화하는 모든 길을 용납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좋은 말, 이때는 상당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세계사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제가 정리해서 어느 분한테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가 왜 망했나? 세계 피라미드를 만들고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왜 망했나?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홍해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특별병과 600승과 모든 전차와 모든 걸 갖고 추격했어요. 중무장에서 추격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무장에서 수용해서 나올 수 있는데 중무장을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는 누가 망가뜨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사의 아람 군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람 군대의 그 모든 걸 애호쌌죠. 그때 하는 게 아하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의 어찌할꼬,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이 사태를 어찌할꼬, 그때 말합니다. 성경 뭐랍니까? 우리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
지금 이 정권에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과 더 많다.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랑군대 눈을 가려서 다 데리고 와서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고, 그 아수르, 철기 문명의 최강대국이 아시리아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왜 망하냐? 여러분 성경에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자,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하룻밤에 죽습니다. 지금 우한 페르나 이 병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죽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밤에 하루만에 18만 5천이 죽고요. 이것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 외에 역사서에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니까 썩으니까 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8만 5천이 되는 병사가 왜 죽었냐를 얘기했더니 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치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 사건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손을 들어서 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강대국이죠. 이 나라도 보시면 이 히스기야를 해서 했던 사람인데, 이 나라가 성이 한쪽 편이 22.4km입니다 둘레가 90km고 성문이 100개고 이 나라가 하룻밤에만 망합니다. 이들이 잔치가 배웠고 자기가 이겼다고 잔치를 배설하는 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 밤에 와서 벨사 왕이 죽습니다. 자, 성경의 흥망성쇠를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대한민국 거기서 그 국회에서 제가 부흥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받은 이 기도문입니다. 잘 아는 인용되는 그 집회가 그 기도회가 있는데, 국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이제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첫 사역은 보혈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 첫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마지막은 이 포도주를 예수님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쓸 때 힘의 원천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에스더를 제가 몇 가지 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주제는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녀가 이뻤다가 주제가 아니고요. 에스더의 주제는 그가 미인이었다는 게 주제가 아닙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법을 통과시켜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시면,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법이 통과됐고 그게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 법이 실제로 시행된 날은 모두 다 학살되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때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그걸 알았고, 그것을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타게 하는 그 얘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하만을 죽이고 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법을 바꿔달라, 즉 조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답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내가 명의와 왕의 명의와 도장을 빌려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고 도륙하지 말고 재산을 탈취하지 마라, 이게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에스더가 말하는 조서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을 보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나니,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우리를 도와주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그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사가 힘이 세서 판결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판사에 똑같이 판 피고는 원고에 금 1억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 건물 1층을 명도하라, 피고는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의 구속을 명한다, 피고의 석방을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서입니다. 주문.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 자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하는 불신앙의 영, 불안의 영, 좌절의 영, 낙심의 영, 분열의 영, 우상의 영, 원망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자,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미래통합당의 자유공화당의 기독자유당의 정의당의 통합신당의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공산주의 영, 주사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트럼프에게, 시진핑에게, 푸틴에게, 김정은에게, 문재인에게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폭력의 영, 파괴의 영, 공산주의 영, 우상의 영, 주사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서울중앙지법은 정광 목사님의 석방을 명할지어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정광 목사님의 당뇨, 척추, 인대, 관절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서울구치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노라. 이곳에 성령의 나타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광화문 광장에 분열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한 폐렴은 떠나 갈지어다. 자, 이게 명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는 조서와 선포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멸망지대의 시기에 선지자 대신 정광한 목사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 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가 얘기했던 그 법의 위험성을 얘기했던 것이고,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명확한 조서와 같은 기도, 즉 법의 변경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마지막 빌립보 감옥에서 이 보시면 분명히 그 귀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서 폭동이 벌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을 그 밤에 찬양을 합니다. 지금 정광 목사님이 구치소와 종로경찰서에 뭘 하냐면 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 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서 옥터가 움직여졌습니다.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들이 기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먼저 구원을 얻겠느냐고 먼저 기이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때 답변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정광 목사님이 이번 이 일로 인해서 그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광 목사님도 이미 예견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가만히 나가라 하니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관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즉 목사님이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과받고 나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 목사님께서 어제 김문수 대표님과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목사님과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면회를 못했고 다른 분이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제 김문수 대표에 대해서 강함은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서 섭섭하다는 취지로 그냥 말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김문수 대표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배신했다. 강원의 입장을 배신했다. 조원진에 갇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비난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김문수 대표님도 잘 되기 바라고 더불어 강원과 같이 하면 더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사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가 돼서 하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되기 원한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가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확증해 주셔서 그것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 변호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서 제가 일단은 주 변호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즉 옆에서 돕는 자, 즉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변호사님. 우리 변호사님이 주 변호사로 우리 목사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애쓰시죠? 그것도 힘들 텐데 성경도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전화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구속 정지 청원서를 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다시 하느냐 왜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물어봐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박준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같이 있으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취지는 청원서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하라고 했는데 청원서는 지금 단계에서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소된 이후에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과 목사님의 내용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같이 받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와 상의해서 어떤 문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국 253개 조직에 가서 전국 단위로 일시에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원서보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쓴 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셔서 그걸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저 밑에 있으니까는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한 천명이서 물어보는데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기다리면 변호사님이 지시가 딱 있으면 그때 우리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변호사님이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부산에서도 버스 타고 각 지방에서 많이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청원서를 쓰기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과 유튜브를 보는 모든 국민들 또 1200만 성도들이 꼭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변론을 잘 하셨는데 다 정리가 됐는데 사건도 마무리가 돼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언제쯤 나오실 수 있는가? 네, 이 사건은 제가 들어온 지가 이제 적부심이 들어간 이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사 먼저 접수했는데 이 사건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직선거법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후보자로 출마한 자가 아닌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도 구속된 예가 없어요. 더더구나 목사님은 후보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속이 됐냐면 이게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불출석할 뿐만 아니라 수사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공범으로 되셨는데 그쪽에서 같이 계속 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외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 고발거리는 조사를 아예 안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게 잘못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해달라고 해서 2박 3일에 다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이렇게 받을 거면 진작에 받을 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자체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구속된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아십니다. 벌금 200만 원짜리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200만 원짜리라도 수사를 거부하면 구속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셨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다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뭐 한 사람들은 고발 안 하고 여기만 의도적으로 하니까 그게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 감옥에 의도로 매를 맞고 안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이 일어나고 놀라운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 열흘간의 구속기간 동안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 조사를 오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데 여기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다 받아버리면 모든 사건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흘이 끝난 후에 법원에 송치가 됩니다. 그때 송치가 되고 나면 그때 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엄청나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고 계십니다.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원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목사님 두 달 가셔서 동부구치역에 계실 때 엄청난 삼층천에 가셔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그 후에 메시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나오시면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더 놀라운 성령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교회가 약화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숨겨왔던 비밀, 감춰했던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단순히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차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이 돼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회복하는 나라로 다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시든지 반대로 악령이 원하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악령은 여러분 슬퍼하는 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죠. 그러니까 악령이 원하는 건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